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실시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일주일 전에 나이가 한 20대 되는 이쁘장하게 생긴 분이 후원을 만 원, 만 원, 만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 머리를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저는 염색 이런 건 어차피 근처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붙임머리를 하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미용실에서 다 붙임머리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붙임머리 할 생각은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할 생각 없다 이랬더니 그분이 자기네가 붙임머리까지 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붙임머리까지 해도 제가 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네가 출장까지도 다닌대요. 그래서 팬심으로 그냥 출장까지 와가지고 붙임머리를 해주신대요. 그러더니 네일아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일아트를 어떤 분이 또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걸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머리 붙여준다는 분이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자기가 네일아트까지 해주겠다. 자기가 네일아트까지 할수 있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일아트는 이걸로 해준다면서 그것도 자기가 제일 비싼 걸로 주문을 해놨다면서 연장까지 시켜준다면서 네일아트는 이렇게 해준대요.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나보고 머리를 카톡! 자세하게 나오게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머리 색상을 찍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염색을 했대요. 붙임머리를 내 색상에 맞게.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다면서 다 준비가 된 상태라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럼 날짜를 언제를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그분이 뭐 목요일 날로 하재요. 그때 이제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에 뵙는 걸로 할게. 했더니 그렇게 뵙는 걸로 하고 그 후에도 카톡이 오셨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변신을 시켜주겠다. 머리도 붙여주고 네일아트도 해주고 마지막에 웨이브까지 해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카톡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끝났고 날짜가 거의 다가와서 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보통은 오늘 만나기로 했으면은 날짜가 거의 됐으면은 그 전날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요일을 잡았으니까 시간을 잡잖아요. 시간을 잡고 그리고 주소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당일날 전에 아무 연락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에 만나기로 하는데 왜 당일 전에 아무 연락이 없으시지 싶어가지고, 왜냐면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카톡을 해서 혹시 내일 몇 시쯤에 볼까요? 이랬더니 언니는 몇 시에 괜찮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내일 오후 2시요. 이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면 언니 혹시 내일 3시는 어떠세요? 이래가지고 아저 3시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3시에 봬요. 이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장을 아예 안 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읽지도 않았어요, 카톡을. 근데 오늘 3시가 거의 돼가고 있었거든요. 2시가 넘었는데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셨나? 그냥 오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없나? 왜냐면 나는 지금 다 준비가 됐고 오늘 머리를 붙인다고 해서 25일날에 원래 머리 예약을 했었어요. 뿌리 예약을. 근데 이분이 머리 붙여준다고 하셔가지고 땡겨가지고 제가 어제 뿌리까지 탈색을 했거든요. 뿌리까지 탈색하고 염색까지 했어요. 붙임머리를 하고 하면은 불편하니까. 저도 그래서 준비 다 됐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아니 근데 30분, 40분 뒤에는 만나야 되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어차피 나는 준비도 끝났겠다. 오늘을 위해서 나도 약속을 다 취소했고 또 이분이 부추만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부추만두까지 엊그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얼려놨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나한테 머리를 해주시는데 나도 먹고 싶은 건 해드려야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또 카톡을 했어요. 혹시 출발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바로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언니 제가 오늘 고객님 예약이 있었는데 머리 시술이 안 끝나요.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언니 혹시 내일은 시간이 안 되실까요? 언니 뿌리 염색은 하셨죠? 아니 뿌리 염색을 했다라는 걸 어제 이미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미리 연락을 좀 주시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곧 3시가 돼가는데. 그랬더니 후아 죄송해요. 탈색 염색 원래 3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게 시술을 계속 추가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그냥 일 보세요. 이랬죠. 근데 나는 저도 살면서 약속을 취소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볼 일이 생기면 약속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이 사람의 경고 없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배려를 안 해줬다라는 게난 거기서 빡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연락을 주시던가 이래 이래가지고 오늘 안될것 같다고 연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곧 있으면 만나는데 미리 연락도 없어요. 이것 또한 내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답장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기분 나쁜 거거든요. 사람의 초보적인 상식이 약속을 취소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주는 게 그게 기본인데 당일날 돼서 그것도 아니고 30분 뒤에는 만나야 되는데 천안에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왜 출발했다는 말도 없지?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이러한 연락이 통보가 온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허언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 보통은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았으면 그 요일에 예약을 빼거든요. 어제 시간 약속까지 잡았으면 그 시간에 예약을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그 시간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안 하고 심지어 먼저 연락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미리라도 연락을 해줬으면 그래 내가 뿌리를 미리 한 거는 그렇다 쳐. 그럼 내가 미리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안 했을 텐데. 아니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연락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연락을 계속 안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만나기 전 30분 전이었는데 사람 연맥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미용사 원장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워. 한 27? 그 정도 나이 또래가 돼 보였거든요. 근데 27이어도 원장이 될 수는 있어요. 일찍 시작했으면 직업이 아무리 좋아봐라, 아무리 가진 게 많아봐라, 사람이 경우 없고 개념이 없으면은 점수는 다 깎이는 거야. 하나도 부럽지도 않아. 뭐 인생사 거의 공짜는 없죠.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을 의심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정말 아무 목적이 없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괜히 막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다 의심할 수는 없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시간 개념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올 생각도 해줄 생각도 없었던 거지요. 사람 가지고 장난친 거지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말이. 그래서 기분이 더럽네요. 난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는 게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혹은 경우 없이 나오는 거. 해준다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진짜 당하는 사람은 진짜 열나 빡쳐요. 저 무조건 공짜로 좋아하는 여자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공짜로 해준다는 모든 것들 다 받았어요. 저 네일아트도 그렇고요, 붙임머리도 그렇고요, 제가 직접 가면은 공짜로 해주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공짜에 환장하면 설화를 어디에 맡기고 내가 가서 받아왔겠죠. 네일아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렇게까지 환장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넘긴 거고요. 근데 이분은 내가 꼭 받고 싶은데요, 여기 와서 해주면 안 될까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러나서 자기가 와서 출장까지 와서 해주겠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수상한 게 있었어요. 오늘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어제 이분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자기가 회의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러면서 전화 끊자마자 카톡이 왔어요. 전화 안 받았어. 전화를 했더니 왠지 나도 좀 꺼림직해가지고 목소리 들으면 그래도 좀 안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당장 만나게 되니까.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상세 주소 안 알려준 게 다행이죠. 지금 매니저 말로는 그 미용사가 상간료가 맞다는데? 잠깐만요. 다른 여자 사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카톡에? 내가 봤을 때는 상간녀가 아니라 상간녀 친구인 거 아닐까? 카톡은 멀티 프로필 가능하다고요? 언니 프로필만 그 사진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번호 저장하면 원래 그 사람이 저장해놓은 이름 사진 저장해 볼 수 있어요. 카톡에 성공하기를 눌러보라고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